강남구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카메라 강남 속으로. 이번에 찾아볼 현장은 아주 특별한 현장입니다. 올해 강남구 최고의 축제가 벌어졌었죠. 2018 강남 페스티벌. 즐거움이 가득했던 강남 페스티벌의 첫 번째 장, 뉴 웨이브 컬처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코엑스 K-POP 광장이 북적였습니다. 28일부터 열흘간 펼쳐졌던 강남 페스티벌의 개막식 행사 때문인데요. 축제의 정수를 담아내는 개막식인 만큼 모두의 이목이 주목되는 가운데 문화축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한강과 대모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화를 피워낸 강남. 그 속에서 성장한 강남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 빛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빛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강남의 현재와 앞으로를 말해주는 것 같죠? 오늘 강남을 즐기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조차 않는 거대한 스크린, 업계 최고 수준의 화질을 자랑하는 야외 스크린, 보이시나요? 영동대로 SM타운 외벽에 초대형 야외 시네마가 만들어진 건데요. 선선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낭만적인 야외 시네마. 이번 야외 시네마에서는 아카데미 6관왕의 주인공 라라랜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 비긴 어게인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뭐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남 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유명한 영화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럽의 단편 영화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남 스퀘어, SRT 수서역 광장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개의 장소에서 미생영화를 만나는 재미까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 강남. 한류의 중심지답게 강남 페스티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무대도 있습니다. 강남 구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찾아온 팬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유. 바로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인데요. 워너원, 엑소, 챈백시, 레드벨벳, 섭리까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한류 스타들 대거 출동. 뉴 웨이브 컬처라는 강남 페스티벌에 꼭 맞는 멋진 무대를 선보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 강남. 지나온 과거와 혁신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강남 페스티벌 현장이었습니다.